중학교 때 전교 상위권 성적을 낸 적이 있다. 전교 14등까지 마지막. 네. 전교 몇 명이었는데요? 그래도 50명씩 10개 넣었어요. 오~ 분교는 아니었던 얘기예요. 예. 그 14, 전교 14등이 서울 사람이. 예. 아, 그래요? 예. 예. 계속 물어보게 되네요. 예, 계속 확인하게 되죠. 아니 근데 전교 14등을 한 번 딱 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 언저리에 예. 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운동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살짝 야구 좀 하다가 이제 육상도 했잖아요. 육상 선수였었어요. 예. 운동도 하다가 그만두니까 공부를 했어요. 공부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점점 오르더니 갑자기 딱 그렇게 됐어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구나. 그러게. 아니 근데 저희 프로그램을 좀 즐겨봤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왔다는 게 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솔직하게 이제 저 프로는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없다를 혼자 생각하는데 이 프로는 제가 나갈 수 있는 프로가 전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예. 아예 배제시켰습니다. 저희도 배제시켰죠. 저희도 좀 놀랐어요. 놀랐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왜 영어 회화 과외 받지 않아요? 예 맞아요. 예. 1년째 받고 있어요. 거의 1년 됐습니다. 전화 영어? 예. 전화 영어도 하고 그리고 실제 과외도 하고. 큐! Hey, how's your business going? My business, it's going all right. I've been really busy trying to sort of set up some marketing materials. How about you? You have a No, just answer. 묻기만 하겠다 이거. I'm studying English these days, mm-hmm. so I'm interested in your business. Yeah. Ah. I watched your video. Oh, I see. It's so great. Was it helpful? If you want, yeah. If you want to. 뭐지? 상황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너가 원한다면 뭐. 아니 도움이 되냐고. 도움 되냐 그런 거야? 뭐라고 알아들었어? 도와줄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야? 헬프만 들은 거야 지금 내가. 아 헬프만 들었구나. 우리가 헬프풀이라는 그 형용사가 형용사인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중국어 과외도 받았다고요? 네 중국어도 이제 과외도. 그건 몇 년? 그건 이제 2년 받았죠. 진짜? 오래 하셨다. 오래 받았는데 안 한 지도 오래돼가지고 응. 아 제가 그걸 왜 받았냐면 솔직하게 이제 영철이 형 같이 개그맨 선배 중에 이제 영어로 응. 조금 약간 방송도 많이 하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 뭐 근데 중국어로는 아직 그때는 당신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회화도 가능하세요. 중국어 타임! 니하오. 여기 왜 이런 거야? 이게 뇌승남이에요. 네, 뇌승남. 니자오 저범잉스. 아, 워지아오 피아신과. 你介绍一下你自己。我的韩国的孝心，今天我很累，但是加油，加油。 아니 짜요 아니 여봐요 자기 소개를 했는데 나 오늘 피곤해 파이팅 예 나이 아유 정말 나 오늘 피곤해 아 근데 뭘 한 거야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계획이 없었거든 아 그래요 그거를 아 괜찮아요 이제, 이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예.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겁니다 예. 와 피곤해는 어떻게 알고 있네요 피곤해를 오 이제 초급편에 나오고 초급편에 나오고 예 에이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예. 아니 일단 뭐 제가 듣기로는 남들보다 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라고 그래도 수락을 한 이유가 제가 기억력은 좀 남들보다 좀 좋은 편이에요. 기억력을 요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사람 이름 외우고 숫자 외우고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는데 상황은 잘 기억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어. 그래서 옛날에 주변 사람들이 막 학을 띄고 했어요. 제가 너무 잘 기억을 해서. 그 상황을? 옛날 사귀던 분들이 이제 응.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은 야, 네가 그때 정확하게 2015년 11월 2일경이었을 거야. 학동사거리에. 여자들이 무서워. 제일 싫어하는 거야. 네. 네. 빨래바퀴 할 때 그 뒷자리에서 네가 짐을 꺼내면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와. 전 기억이 나니까. 와. 저, 네. 자막 보여요? 극형. 네. 거덕? 네. 거덕? 네.